김호중 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감동이에요. 정말 브라보예요. 네. 브라보! 다 같이 브라보! 잠깐. 우리 김호중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말 많은 분들 자리해주셨죠? 신경질 못했습니다. 좀 무대 올라갈 때 좀 많이 놀라셨죠? 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계시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그 전국 탑텐 가요쇼 구로에서 이제 G 페스티벌 하는데, 네. 김호중 씨가 오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단 한 분도 이동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약간 감이가 쌀쌀해졌잖아요. 네. 그렇지만 제 노래로 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왔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저는 뭐 경연 때도 뵀었지만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소집 해제한 지 제가 한 3개월 네. 조금 넘었고요. 아, 네, 네. 네, 3개월 조금 넘었는데 네. 소집 해제 후로 계속 음악도 만들고 앨범도 얼마 전에 새로 나왔고요.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무대도 마찬가지지만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뭐 소집 해제한 지 뭐 3개월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도 뭐 정말 많은 기대가 돼요. 여러 가지 활동과 또 김호중 씨 하면 또 첫 번째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멋진 무대와 앞으로도 좋은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씨 팬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많이 오셨어요. 현수막 15m짜리 현수막 어디세요? 15m짜리 현수막. 현수막을 김호중 씨 어떻게 직접 사셨다고요? 아니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호중 씨?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관객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대에서 힘이 나죠? 네, 맞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가는 공연 그리고 제가 가는 스케줄마다 네. 이렇게 항상 기죽지 않고 네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래로 여러분들 삶은 저와 함께 따뜻하게 제가 노래로 선물해 드리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중 씨 너무나 따뜻하지 않나요? 이쪽에 지금 앞에 5,000명 정도가 계시고 저 좌측에 만 명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호중 씨랑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가지고 우와 뒤에 보세요 뒤에 네. 우와 안녕하세요 돈들의 왜 위에 드론 사실 조명 때문에 저기 위에까지는 안 보였었거든요. 네네. 호중 씨, 그러면 네. 어때요? 이 분위기 마음에 드시면 어떻게 내년에도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내년이요? 아니, 저 이쪽도 많이 괜찮으세요. 와 이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호중 씨 부러워요. 제가 2006년도 저는 이번 주 다섯 번째 월드컵을 맞이하는데요 데뷔하고 정말 2006년도 본드레 만드레 때가 정말 생각이 나네요. 최고였죠. 트로트 가수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진짜요? 네네. 정말 젊은 남자 가수가 네네네.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김호중 씨 하면은 다음 무대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어떤 노래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곡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다음 곡은 제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네. 비와 관련된 노래인데요.
네? 비. 비요? 네. 네. 날씨의 비. 제가 이 곡을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곡 제목은 우산이 없어요라는 곡. 우산이 없어요. 네. 설마 노래 하나만 하고 가시려고 지금. 여러분 노래 끝나면 또 앵콜도 하고 해주세요. 네.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가수 활동할 때 진행자가 이렇게 좌우로 막 데리고 다니는 건 정말 싫었었거든요. 오늘 죄송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강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는 좀 더,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축제로 여러분들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구로에서 함께한 전국 탑10 가요쇼. 자, 저희는 김호중 씨의 무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홍경원 트로트 무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산이 없어요라는 곡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요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이곳 무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풍경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오늘만의 또 그리고 제 인생의 또 한편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그러기에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까 저를 만났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올라오셔서 하셨던 말씀처럼 꼭 앞으로 매년마다 많은 그루브민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행사를 더욱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곡은 가장 최근이 아니죠. 최근은 어제 제가 사실 새로 나온 OST 곡이 있긴 한데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를 다녀오면서 만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뷰티풀이라는 곡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그 모든 그리운 추억의 노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앵콜 안 하고 가면 앞에 펜슬 안 내려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쌀쌀하지도 않고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측에 계신 분들도 안녕하시고요. 가운데 우리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수많은 분들도 안녕하시고 좌측을 또 예쁘게 채워주신 무엇보다 그 아무리 좋은 정말 뒤에 풍경이 있더라도 이렇게 좌우 양옆 그리고 가운데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장 좋은 풍경이자 제일 멋진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곡 가사처럼 수많은 한국도 한 시간이 지금 10시 반인데 안 피곤하십니까? 구청장님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 곡 빨리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태클을 걸지마.
소중한 무대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 전국 탑텐 가요왕 쇼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로를 위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이제 모든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자기 짐을 다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나가실 건데 오늘 이 무대를 만들어주신 우리 제작진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뒤쪽에 고생하시는 우리 음악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무대를 만들어주신 멋진 가수분들께도 마지막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박수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우리 하객분들께 먼저 박수를 서로 보내주실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많은 인파가 이곳에 오셔서 오늘 함께해 주셨고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크게, 더 멋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안전히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사람이 빨리 가라고 밀지 않고 차분히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죠.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힘들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한번 외쳐볼까요? 다들 힘내가 됩니다. 네, 생각의 스타일을 살짝만 바꿔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살다가 역경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역경도 한번 거꾸로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경을 이겨내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경력이 되는 것처럼 때로 살다가 위기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도 한번 거꾸로 해볼까요, 여러분? 기회. 기회 아닙니다. 기위죠. 기위 뜻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해 마무리하실 때 너무나 행복한 마무리